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1769 ASCII 카드의 통신 프로그램을 코딩해 볼게요. 이 매뉴얼에 보면은 다 나와 있는데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 힘들어요. 이 매뉴얼을 보면 샘플 프로그램도 나와 있는데요. 저희는 이 채널을 사용하는 컨셉으로 작업하겠습니다. 수신 프로그램 샘플이고요. 정상적인 수신이 진행이 되면 이 채널 제로에 RX ID 값이 변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신이 진행이 되면 RX ID 값의 변화로 인해서 새로운 값을 버퍼 메모리에 넣어주는 것입니다. 샘플 프로그램은 미리 만들어 놨고요. 새로운 루틴 RXTX로 프로그램을 한번 넣어 볼게요. 이게 수신 프로그램이고요. 다음은 송신 프로그램을 넣어 보겠습니다. 송신 프로그램은 조금 손을 봤고요. 이 트리그부터가 ON이 되면 버퍼 메모리에 있는 데이터를 송신하게 됩니다. 이때 이 TX 아웃풋 제로 값이 변화하게 되어 있어요. 이 값이 변화해야지만이 송신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만든 코드를 실어서 보내볼게요. 이게 LRC 코드를 만든 전송 코드이고요. 이 S 아웃풋을 버퍼 메모리에 넣고 샘플 프로그램처럼 만들겠습니다.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해볼게요. 수신 데이터 값이 어떻게 변하는지 봐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아무런 반응이 없죠. 그 이유는 이 루틴을 콜하지 않아서 그래요.
노드가 1번이고 펑션 코드가 3번이고 시작 주소 스타트 넘버가 200 그리고 개수 한 개를 콜하겠습니다. 그리고 트리거 비트를 문을 해볼게요. 이 인풋 데이터를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값이 딱 들어왔죠? 이 코드를 보면은 1번에 노드 1번에 전송 코드가 3번이고요. 읽기라고 하는 거고 상하이 비트 두 개가 들어왔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 요 부분 요 3C가 이 데이터 값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뒷부분이 LRC 코드이고요. 이 셋 포인트 값을 한번 변경을 해 볼게요. 지금 6.0으로 되어 있는데 60이 되는 겁니다. 이게 소수점 한 자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트리거를 다시 살려볼게요. 값이 변화가 있죠? 실시간으로 한번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통신값이 들어오는 거고 이게 헥사로 들어오는 거라서 계산을 한번 볼게요. 헥사 36은 5.4가 되는 거죠. 소수점 자리가 이 PLC로는 소수점 자리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 전체 값을 들어오는 거라서요. 3C는 10진수로 60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지금까지 송수신 상태를 확인해 봤고요. 수신한 데이터를 정수로 변환하는 것은 다음 영상으로 소개시켜 드릴게요. 그럼 우리 모두 엔지니어가 대우받는 날이 올 때까지 실력을 키웁시다. 감사합니다.